오늘 아침 울산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건물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깼는데 싸우는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막 깨지는 소리. 집 안으로 연기가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당시 일부 세대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바로 탈출하지 못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소방관 열어주셨어요. 보호락이랑 푸시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